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폭풍 같은 이적 시향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많은 선수들의 방출 및 이적이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고액 주구를 받는 상당수의 1군 잉여 선수들의 방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매체에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최악의 1군 스쿼드에서 잉여 자원을 많이 보유한 팀이 토트넘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이적 시향 막바지 작업이 굉장히 바쁩니다.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향에서 무려 8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폭풍 행보를 보여주면서 선수단을 상당히 강화를 시켰지만 아직 선수 판매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는 토트넘 아스퍼가 내보낼 방출 명단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내놓고 있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적 시장 마감이 하루도 안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토트넘 아스퍼가 방출해야 할 선수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가 이 선수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선수들에 대한 급여를 고스란히 제공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풋볼 365라는 매체에서는 각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잉여 자원 보유량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고 토트넘 아스퍼가 잉여 자원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폭탄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폭탄 스쿼드와 함께 시즌을 시작한다. 이는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으며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필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선수들이다. 그렇다면 이 폭탄 스쿼드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는 선정에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이번 시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벤치조차 들지 못한 선수들이지만 3옵션이나 4옵션 골키퍼는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벤치에 오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의도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선수들도 포함하지 않으며 그리고 천천히 스쿼드에 통합될 수 있고 경쟁에서 탈락했냐는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새로운 영입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어린 선수들도 눈에 띄는 만큼 출전을 하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져야 된다. 토트넘 아스퍼는 이러한 폭탄 스쿼드 선수를 5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위고 유리스, 에릭 다이어, 탕규 노멜레, 자페 탄간가, 세리오 레길론. 그것은 주목할 만한 그룹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퍼스에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출전자 탑6 중 2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에릭 다이어는 손흥민에 의해 이번 시즌 상위 5위 밖으로 밀려난 반면 위고 유리스는 이 특정한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 다 이전 감독 체제 하에서는 전설적인 리더십 그룹의 일부였으며 현재 체제에서는 미래가 없으며 불가피하지만 아직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토트넘 이탈에도 더 이상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스퍼스는 정말로 그들 둘 중 누구도 선수단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임금을 지불하기도 원치 않지만 결국 그들과 함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바이른 뮌헨이 에릭 다이어에게 열중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해리 케인이 향수병에 걸리고 슬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나라의 평범한 선수를 사는 고전적인 사례처럼 보인다. 자페 탄간가는 토리노와 연결되었지만 딜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에버튼과 연결되고 있다. 풀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세리오 레길론을 살펴본 반면 인테르는 탕규 눈벨레의 가장 유력한 다음 목적지로 보인다. 스퍼스는 또한 이번 주 카라바오컵에서 기회를 크게 잡은 다빈손 산체스와 지오바니 로셀소를 이적시키기 위해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골치 아픈 잉여 자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처리 못한 잉여 자원이 가장 많은 클럽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자페 탕간가 선수의 경우 일이 잘 해결이 되어 FC 아우크스부르크로의 임대가 가까워진 상황이고 세리오 레길론 선수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B클럽에서 임대 영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나름대로 일이 잘 풀렸지만 위고 유리스 선수의 경우 이적 시장이 닫히는 것이 12시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적서를 하나 안 뜨고 있고 에릭 다이어 선수 또한 팀을 떠날 조짐이 전혀 안 보이고 있으며 노벨레 선수 역시 데려갈 만한 구단이 현재 마땅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한 선수들 뿐만 아니라 게레밀 호이비에르 선수도 풀럼에서 3천만 파운드나 오퍼를 지르면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다빈손 산체스 선수도 노팅엄 포레스트, 스타드 랭 같은 구단들과 연결되었지만 결국 잔류할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에릭 다이어 선수까지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은 잉여 자원 5명 이상의 선수를 팀에 잔류시키게 되는 굉장히 비대한 스쿼드 보유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상태로 시즌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토트넘이 쓸모없는 선수들의 판매를 해낼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이 중 3명만 내보내도 충분히 대박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